안녕 여러분, 제이미포유예요. 오늘 컨셉 좀 잡아봤어요. 일단 베이스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스 파운데이션을 빠르고 간단하게 깔고 시작할게요. 자, 요렇게 하면 완성이 쇼! 되었네요.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파우더는 싸고 무난한 노세범 파우더를 사용해서 유분감을 잡아줄게요. 오늘 파우더 타입 제품을 많이 사용할 거라 꼼꼼히 해줬어요. 쉐이딩은 역시 삐아 피넛 블러썸으로 해줄게요. 요즘 저 삐아 엄청 써요. 쉐딩 컬러가 저한테 잘 맞기도 하고 가격 대비 품질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튼 코를 잘 다듬어 주신 다음에 바로 아몬드 블러썸을 사용해서 얼굴 외곽 쉐이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마서부터 천천히 차근차근 내려오시면서 쉐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뭉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십시오. 다음은 아주 진한 카라멜 색상의 섀도우를 사용할 거예요. 쌍꺼풀 라인 안쪽에 전체적으로 아주 진하게 컬러를 깔아줄게요. 컬러감을 좀 강하게 발색해 줬어요. 그리고 부드러운 브라운 색상의 섀도우를 사용해서 아까 뭉치게끔 발라놓은 카라멜 컬러를 블렌딩해 주며 눈 전체적으로 풀어줄게요. 그리고 언더에도 컬러를 도톰하게 깔아줬어요. 아주 스무스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은 바로 아이라인을 그려줄 거예요. 카라멜 브라운이라는 이름답게 제 머릿결처럼 부드러운 컬러를 가지고 있는 아이라이너예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걸로 눈 라인 따라 슉슉슉 전체적으로 그려주고 언더에도 두껍게 라인을 이어가며 그려줄게요. 이제 레드 브라운 컬러 섀도우를 준비해줄게요. 이 컬러로 아까 그려놨던 아이라인을 그냥 다 싸그리 뭉개주시면 돼요. 특히 눈 언더에 포인트를 줘야 하니까 언더 아이라인을 높은 강도로 뭉개주시고 눈꼬리 쪽도 뭉개줄게요. 오늘 속눈썹은 부분 래쉬를 가져왔어요. 먼저 뷰러로 속눈썹을 꼼꼼히 씹어주시고 미리 가닥가닥 잘라나온 속눈썹을 그대로 눈매에 맞춰서 가닥가닥 붙여줄게요. 이제 오늘 아이 메이크업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톤 다운된 오렌지 컬러 마스카라를 사용할게요. 에스쁘아의 유명한 모디스트 컬러 립스틱을 재해석해서 출시된 컬러 마스카라인데요. 지속력도 진짜 좋고 무엇보다 이거 사용하면 아이 메이크업의 분위기가 확 살더라니까요. 다음은 아이브로우예요. 오늘은 컬러 브로우 카라를 먼저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컬러 브로우 카라를 먼저 사용하고 펜슬 브로우를 나중에 사용하면 러프한 느낌이 좀 살아나는 것 같더라고요. 펜슬 브로우는 클리오의 킬 브로우 오토 펜슬을 사용할게요. 어우, 요즘 정말 마음에 드는 브로우 제품이에요. 탈색하고 나서야 좀 자주 쓰는 제품인데 이 제품의 진가를 이제서야 알아버린 것 같아요. 오늘 블러셔로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할 건데요. 이건 브론저예요. 자잘한 펄이 들어가 있고 살짝 그을린 듯한 피부를 연출해줘요. 그리고 이건 섀도우인데요. 딱 기본적인 아몬드 컬러 브라운 섀도우예요. 이제 모질이 부슬부슬한 브러쉬를 사용해서 잘 믹스해주고 볼 중앙부터 컬러를 살살 달래가며 굴려가며 펴발라줄게요. 그리고 총알같이 생긴 브러쉬로 코 중앙에 컬러를 얹어주며 블렌딩해주고 볼에 컬러감을 더 줬어요. 살짝 식빵이 구워진 듯한 그을린 느낌이 나야 합니다. 이제 우리 죽은 깨를 그려볼 시간이에요, 여러분. 저는 보통 갈색 젤 라이너로 정말 조그만 얇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그려주기도 하고 심이 얇은 브라운 젤 펜슬 라이너로 콕콕 뭉개진 죽은 깨를 그려줘요. 그리고 소프트한 브라운 붓펜 라이너로 중간중간 점 같은 죽은 깨도 그려줍니다. 이마에도 콕콕, 볼에도 콕콕, 전체적으로 콕콕 해주시다 보면 어느새 완성! 이제 은은한 하이라이터를 좀 사용할게요. 코끝과 콧대, 턱끝까지 해줄게요. 항상 해주는 레파토리죠? 아니거든요. 눈 앞머리 애교살에도 해줄 거거든요. 립 첫 번째로는 제가 요즘 자주 쓰는 베이지 컬러 립스틱을 베이스로 깔아줄 거예요. 클리오 립스틱은 각질 부각 같은 거 없이 부드럽게 잘 깔리는 것 같아요. 어우, 저는 립스틱 바를 때마다 왜 코가 이렇게 간지러운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로는 오렌지 브라운 컬러 립스틱을 사용할 거예요. 이 컬러는 브라운 립지고 좀 쨍한 편이에요. 제 톤에 칙칙해지지 않아서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주면 메이크업은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음에도 또 봐요.
안녕. 안녕.